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뮤트보원 올리브 볼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? 아, 오늘은요 야외 나와가지고 저 한번 보십시오. 저기 어? 야, 이 캘리포니아 이 서쪽 서부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예, 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예, 이렇게 탁 한번 또 멋있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어 앉았는데요. 또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아, 오늘은요 예,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, 우리 또 구독자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또 이렇게 또 공유를 하면 또 좋잖아요. 좋은 게 좋은 거라고. 예, 제가 이제 제 구독자 중에서 참 오래된 구독자인데요. 예, 모모랑 스터디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소개로 서초 법무사님을 알게 됐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알게 됐는데 아, 이분이 뭐 지금 아,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아, 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기 우리 또 우리 그 굴리불리 TV 구독자 선생님들과 아, 이렇게 또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또 한번 또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예. 오늘은요. 아, 이 서초 법무사님인데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예, 뭐 미국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지만 뭐 외국인 저기 뭐죠? 뭐 외국 법인 설립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국제 결혼, 뭐 국제 이혼 뭐 이런 것들이 참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참 난감합니다. 예, 이게 또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, 이런 거는 참 우리 한국에 계시는 제중 동포, 조선족 동포 선생님들에게도 아, 요거는 좋은 정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예, 제가 또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예, 우리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인데요. 예, 서초 법무사님인데 특별히 온라인 상담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네요. 예, 온라인 무료 상담과 예, 전화도 무료 상담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도 거의 돈 받는 것이 많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뭐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뭐 딸리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예, 이 그렇지 않습니다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실력은 이 법무사 하더라도 실력은 변호사급이고요. 하지만 이 비용은 착한 비용으로 또 예, 우리 또 변호사 만나는 거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는 것보다 비용은 더 착하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, 이거보다 얼마나 좋은 이게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이게. 그래가지고 아, 이거 우리 외국에 계시는 저같이 이제 외국에 계시는 재미교포, 제1교포, 재중교포, 제독교포 등등 지금 뭐 많은 지금 저희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저를 구독하시는 이 시청자분들에게 아, 요거는 진짜 이거는 꼭 이거는 정보를 이거는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, 요 분은 알아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주위에 이 법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하나 정도는 알아놓으시면은 도움 됩니다.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예, 뭐 아는 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이렇게 또 다단계 아닙니까? 울리불리 TV가 다단계 아닙니까? 다단계 예? 또 이렇게 알면 또 소개로 또 이렇게 또 이래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소개시켜주고 또 친구의 친구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건너로 또 알게 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서초 법무사님을 또 이렇게 또 공유합니다. 예, 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공유하니까 예, 혹시라도 예, 주위에 뭐 이렇게 살면서 뭐 국제 이혼이라든지 뭐 외국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요 밑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란에 뭐 그분 정보가 아마 이렇게 예, 설명을 링크를 해놓겠습니다. 그 아니면 그 밑에 댓글에 고정 댓글로 제가 뭐 서초 법무사님에게 이제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이제 등등 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에다가 내가 달으라고 할 테니까 예, 뭐 서슴없이 예, 울리불리 TV 그 뭐 얘기 제 이름 뭐 팔면서 예, 얘기하면 잘해주실 거니까. 예, 거기 가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
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분이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진짜 뭐 웬만한 법률 뭐 이게 형사법 말고 민법 쪽으로는 뭐 모든 거 다 한다고 그래요. 다 하는데 뭐 국제 이혼이라든지 뭐 외국 법인 설립이라든지 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친자 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뭐 또 이런 제가 뭐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봤을 때 이제 뭐 제가 뭐 친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또 법적으로 예, 따져서 뭐 유산을 뭐 상속한다든지 뭐 그런 거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예, 잘 모르겠습니다.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게 부연 설명 안 하고 예, 직접 우리 서초 법무사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아, 뭐 이거 다시 한번 이거는 뭐 말하시면은 이거는 제가 뭐 이거 광고가 아닙니다. 전혀 광고가 아니고 예, 혹시라도 저를 아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예, 뭐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. 제가 딱 들어보고 아 이거는 정말 좋은 정보다. 이거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과 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. 도움이 될 것 같다. 생각되면 저도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다가 정보 공유를 쭉쭉 할 것입니다. 할 것이니까 예, 또 댓글이라든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예,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. 오늘은 아, 서초 법무사님을 아, 오늘은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. 예. 오늘 자 이제 벌써 저 해가 더 기억증 넘어가네요. 자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이 정보가 유익했다.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자식이 또 내일은 또 뭔 정보를 갖고 올까 무슨 콘텐츠로 다가올까 구독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요 파리가 날라드네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봐요 바이바이 수고했습니다 가요 바이바이 여기까지 자.